뭘 해야겠어? 안 알려줌!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한 거 없네. 어, 오늘 좀 빠지는구나. 오늘 아예 빠져야지. 너무 올랐어. 지금 봐봐. 갑자기 단계에 아빠가트 또 나왔어. 완전 뿌이자. 지금 최근에 2100에서 2000 찍고 올라가는 게 이게 완전히 이게 뿌이자가 나왔어. 지금 거의 뭐 직벽들아 끝난 다음부터는 완만한 이 경사 나온 다음에 너무 각이 세웠단 말이야. 어? 이렇게 되면 너무 각이 세우면은 자전거가 너무 높이 떠. 당황하는 수가 있어. 어, 조금 기울기를 좀 낮춰줘야 돼. 주식하고 이제 MTBR하고의 매칭. 좀 낮춰줘야 돼. 이거 좀 많다. 그러면, 자, 월요일 약보합일 것 같은데?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 뭐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니야. 마치든 안 마치든 상관없어. 어쨌든 금강공을 먹었다는 거. 그게 중요해, 나는. 위에서 팔았다는 거. 그게 중요해. 호! 이거 우리 텔레그램 친구들이 이거 다 위에서 막 까는 거 아니야? 다 까기 전에 이거? 아니 오늘 우리 저기로 좀 나왔어. 좀 누구나. 근데 버텨봐. 이거 뭐 바닥에서 얼마 나오지도 않았어. 근데 금강공원만 갖고도 몇 번 먹는 거냐? 그때 우리 3월 달에 급등할 때 확 갔잖아. 그 다음에 뭐 내려갈 때 더 막 확 사서 모았단 말이야. 그 아니야 진짜야. 그렇게 얘기했어. 5월 19일 날 저는 오늘 현금이 있다면 금강공업 안국약품을 추미할 듯 합니다. 내가 사면서 얘기한 거야, 그때. 제가 지금 비중 있게 가고 싶은 회사가 금강공업이라고 얘기했어. 얘기해도 근데 안 사는 형들도 있더라고. 아니, 뭐 상관은 없어. 뭐 그 형들 뭐 돈 번다고 나한테 돈 주는 거 아니니까. 그냥 난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면 오늘은 뭐 해야겠어? 이거 팔아가지고, 어? 뭐 사야겠어? 좀 사야지, 오늘. 오늘 같은 날. 좀 한몫 챙겼잖아. 어? 이런 날 뭐 사야겠어? 이마트 오늘도 몇 주 샀네. 오늘 샀네, 오늘. 음봉 나오는 날이잖아. 금강공업에서 남긴 놈 갖다 조금 사고. LTBK도 조금 사고 더. 현대미포 조금 더 샀고. 한국공항도 조금 샀고. JW 생명과학도 좀 샀고. 뭐 맨날 얘기한 것들이야. 뭐 옛날 얘기한 거 뭐 알잖아. 뭐 그런 것들. 좀 샀다가 또 오르면 또 단타로 까는 거지 뭐. 어, 지금 사고 싶은 것들 좀 내려왔으면 하는 것들이 좀 안 내려오네. 겁나 울고 먹는다, 진짜. 아 이러다가 또 물리면 그때 뭐 물린 것들 대우건설이나 이런 거 물린 것들 지금 찬찬히 올라오고 있고 그 뭐야 선옥션 같은 것도 오늘 좀 빠지긴 하는데 오늘 장이 빠지니까 빠지긴 하는데 또 얼추 저 본전 근처에 올라고 해. 여기서 양봉 한번 나면 또 플러스 나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쌀 때 또 사놓으면 되지. 오늘 아세아 제지도 조금 샀다. 오늘 또 그때 또 올라가서 단타 쳤던 것들 또 사가지고 아세아 제지 오르면 파는 거고 안 오르면 뭐 저건 뭐 아니 이거 내가 왜 오늘 또 갑자기 얘기 많이 하냐면 고맙다고 사람들이 내가 샀던 종목 사가지고 수익 났다 고맙다고 후원금을 줬어. 좀더더 아니 좀 이상한 형도 있어가지고 아 종목 얘기는 하지 말아야겠다. 살 근데 형 사란 얘기 안 해. 어? 나 이거 다 끌어안고 다 죽을 거야 나. 강남 부자를 쫓아가야 돼, 형! 강남 부자를! 강남 부자들이 달러 사면 같이 사야 된단 말이야, 형. 투자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 팩트맨이나 오마이, 형. 그런 형도 쫓아가야지. 나 따라 했다가 그냥, 어? 괜히 나랑 같이 그 부둥 켜고 추운 겨울에, 아, 아스트 한 장. 성냥팔이 소년. 주식팔이 소년 되는 거, 아, 아스트 한 장. 금깡고 한 장. 그거 있잖아. 성냥 하나 킬 때마다. 주식팔이 소년. 주식 하나 팔 때마다. 어? 스포츠카가 하나. 가족들이 오순도순 어? 식사하는 모습을 창문에서 이렇게 보면서 아 나도 치킨 먹고 싶다. 너무 추워가 주식 태우면서 주식 상폐된 주식 이거 딱 태우면서 아 따뜻해 아 따뜻하다 아 못들 주식팔이 소년 되는 수가 있어요. 사란 얘기는 아니고 사도 아니 뭐 재미로 조금 해보는 거지만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뭔가 재산 증식 이런 거를 꿈꾼다면 큰일 나. 형 슈퍼주인이 될 수밖에 없어. 저런 주식쟁이도 있나 보다. 그냥 그 정도 선이면 우리는 딱 더 좋아. 선을 지켜야 돼. 그 영화에 그런 내용 나와. 선을 지켜야 돼. 운전기사가. 딱 선을. 내가 이제 시다잖아. 나는 선을 지키는 거야. 사지 마시라고. 패기치기 싫어가지고. 어. 난 운전기사 하면 나는 베스트 드라이버인데 말 한마디도 안 하지. 자꾸 딱.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고. 나는 회장님 운전하면 운전 진짜 잘하고. 운전도 잘하고. 쓸데없는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딱 운전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자기 생각 얘기하고 막 하고 하면은 회장님 피곤하거든. 나만의 공간에서 좀 쉬고 싶은데. 그런 거 선을 딱 지켜야지. 그래서 애가 얘기하는 거야. 선을 지키기 위해서 사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알아서 하는 건데 하여간 내 탓은 아니라는 거. 왜냐면 나 지금 물린 거 많아. 그 뭐야.
HS대인지 뭐 인하전공 많지는 않아. 사실 거의 막 졸업을 많이 시켜가지고 이마트 하랑 그 조선주 몇 개랑. 근데 한국 가본 오늘 한국 개봉 또 오늘 또 급등 나가자 한국 개봉. 어 우리 그 한국 개봉 몰빵 형 있는데 어 축하해드리겠다. 개봉 개봉 개봉. 왜냐면 이 형이 저 슈퍼챗 많이 쏴줬어. 고마워서. 멘트 좀 한국 가본 몰빵 맨님 형. 아이디에서 벌써 이런 날 몰빵. 근데 지금 신고가 쇼 가잖아. 근데 내가 이거 되게 쌀 때부터 얘기했어. 한국 가본 간다고 이거 갈 수밖에 없다고. 봐. 4월에 주가 저점 한번 또 나왔지. 5월에 또 저점 한번 나왔지. 5월 말에 다 샀어 이때 다 샀어. 그리고 상단에서 또 다 팔았어 또. 호우. 한국 개봉만 갖고 지금 HSD 엔진 이런 거 손실 난 거 다 메꾸고 남는단 말이야. 인하전공이랑 이런 것들. 근데 HSD 엔진도 나는 어떻게 될지 알고 있어. 어, 다 알고 있어 나는. 그래서 손절 안 치는 거야.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앞으로 스케줄이 나와 있잖아. 단계 단계가 있잖아. 수주 받은 거 수주 받았잖아. 그러면 실적이 찍히는 단계가 있잖아. 지금은 그리고 조선주들이 그렇게 막 크게 뭐 오래 걸리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딱 적응 비용에서 오래 걸. 이거 지금 사실은 한국화본 이거 신고가라고 해도 지금 바닥에서 50% 올랐어. 바닥에서 뭐 50% 오른 거야. 그게 거의 1년 동안 50% 올랐어. 어? 올라랑 내리랑 오르랑 내리랑. 이게 지금 얼마나 지겹겠냐 이거. 피토하지 이거. 너 있니? 팔아야 돼? 아니 아니 있어봐. 있어. 이번에 점점 스케줄이 점점 당겨 오잖아. 안 느껴지냐? 스케줄이 점점 당겨 오는 게? 점점? 어? 그 스케줄이 있다고. 어? 아 그냥 외워! 그냥 외워! 주식은 암기야! 어? 누가 사고를 하래. 논리적 사고 개나 져버려. 주식을 외우는 거야. 외워 그냥 내가. 맨날 원가 빠사가 아니야. 나 지금 사무개발 안 팔고 있잖아. 지금 딱 있잖아. 풀무원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투신이 지금 급하게 땡기고 있거든. 투신만? 투신만 지금 너무 급하게 땡겨. 어? 요럴 때 좀 조심해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풀무원에서 좀 빠져나온 거야. 수익 좀 충분히 냈고. 그럼 딴 걸로 또 수익 내면 되는데 요런 경우가 조금 좀 애매해. 연기금에서 막 샀잖아. 연기금이나 투신이랑 샀잖아. 나랑 친하잖아. 애도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 투자 겁나 못해. 투자 겁나 못해. 나랑 크로스 된 거야. 어? 나랑 그때 크로스 된 거야. 나는 풀무원이 지금도 아직도 싸다고 생각해. 그럼 싸면 다 들고 있어야 되나? 아니거든. 그거 아니잖아. 아 오늘 교육방송 너무 많이 했는데, 이거. 싸다고 다 들고 있는 게 아니야. 그걸 좀 이해해야 돼. 그리고 오늘 뽀지는 어떻게 됐냐? 뽀지 이제 반등 나올 때. 오, 뽀지, 야. 야, 세긴 세다. 세긴 세다. 아니. 뭐지? 아니, 5G. 5G. 이거 어제 바로 그냥 돌려놓고 오늘 바로 급등 나오네. 이거 세네. 쉽게 안 죽긴 해. 근데 이제 내가 얘기한 거는 어 이런 거야. 나는 이제 이플레이에서 좀 빠져나오겠다는 거야. 에스테크 했었잖아. 와이소리랑 했었잖아. 왜냐면 다른 데 좀 더 더 수익 낼 수 있는 것들 눈에 좀 보이니까 또 그런 것들로 좀 하는 거야. 근데 핸드폰 부품도 확실히 좋을 것 같은데 아 애매하게 많이 올랐어. 이럴 때는 또 좀 기다리는 걸로. 기다리면 미약이 필요해. 누워있는 것들 살살 모으면서 기다리면 미약들 필요하겠다 안 필요하겠다 필요하겠어. 아니 사실 돈 빨리 버는 거는 이렇게 정배열 나와가지고 척척 날아가는 거 따라 붙는 게 빨리 벌어. 지금 내가 얘기해줄게. 돈 빨리 벌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 지오소프트 같은 거 사면 돼. 신고가 차트 매물벽 없잖아. 쩍쩍 날아가잖아. 지오소프트 사면 된다니까. 어? 근데 빨리 깔릴 수도 있다는 거. 깔린다는 얘기는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 리듬을 잘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야. 리듬이야 이거는. 복싱도 뭐야. 리듬이야 리듬. 복싱은 리듬이야 이거. 랩이 뭐야 이거. 저 힙합도 뭐야. 리듬. 리듬이냐? 나 몰라서 내가 힙합. 힙합은 멜로디 아니야? 형들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고요. 그럼 저는 달러 사러 가야 돼서 들어가세요.